남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 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저번 주는 나름대로 상당히 추웠지요. 상대적으로 일교차도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또 불어서 또 추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현재 그 왜 그렇게 추워졌냐면 서고 동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즉 우리 중국 쪽이죠. 중국 대륙 쪽은 고기압입니다. 좀 춥기 때문에 차가워졌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쪽은 아무래도 수온은 천천히 물의 온도는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식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기압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기 때문에 북쪽의 강한 바람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추웠습니다. 근데 좀 조금 전 날은 좀 풀렸죠. 그렇다면 올해 과연 겨울은 어떨까? 올 겨울은 정말 추울까? 아니면 따뜻할까?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단은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죠. 슈퍼 엘니뇨. 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엘니뇨는 어떻습니까? 스페인어 남자 아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아이 예. 페루 쪽, 칠레 쪽, 요 남미 쪽에 있는 수온이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고 그래서 그쪽에 많은 그 기상 현상이 비를 많이 내리게 되죠. 그런 형태고 아무래도 인도 쪽은 차가워지는 겁니다. 무역풍이 적게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풍이 불어야 수온 그 페루 쪽 남미 쪽에 있는 따뜻한 그 수온이 인도양 쪽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게 현상이 막혀진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호주 대륙입니다. 호주 대륙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초지가 비가 없다 보니까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 호주에 있는 농부들이 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소고기 값은 아마 60% 이상 호주산 소고기 값은 60% 이상 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를 다 팔고 난 다음에는 소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소를 좀 드시고 싶은 분은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있다가 사 드시면 조금 가격이 좀 흐른 상태에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단점이 생겼습니다. 뭐 밀가루, 예, 호주산 밀가루가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거든요. 이 밀가루 가격이 이제 높아질 것입니다. 작물이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밀가루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밀가루를 미리 사가 놓는 것이 좋을 방법일 수도 있겠죠. 요거는 우리 남 FM 라디오를 듣는 우리 분들만 한테 좋은 정보를 제가 드렸습니다. 밀가루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그거는 예상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런 현상 때문에 이 엘니뇨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모든 그 데이터를 통계를 봤을 때 엘니뇨가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 겨울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럼 올 겨울도 따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볼리냐라고 있는데 이 현상은 뭐냐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의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의 온도가 높아져서 빙하가 녹는 거죠. 녹는데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이 구멍이 커지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언제 다 녹느냐면 국내 연구진들이 밝혀냈죠. 2030년 9월 달에 완전히 북극의 빙하가 사라집니다. 그와 관련된 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이 볼리냐 현상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겨울의 전형적인 기상의 현상은 서고 동저입니다. 서고 동저. 그래서 북풍이 많이 불어오죠. 찬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볼린의 현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들이 많이 녹아서 찬 공기가 많이 생겨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의외로 우리나라는 추울 수도 있다.
겨울에 한파가 닥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따뜻한데 북극의 빙하가 지금 계속 녹고 있기 때문에 볼리냐 현상 때문에 추워질 수도 있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올겨울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과 나을 씨가 같이 부릅니다. 잠시라도 우리 가까스레 잠이 들다 애쓰던 잠은 떠났고 아직 타는 별 과거의 빛은 흐르고 몇 번의 사막을 거쳐 몇 번의 우기를 거쳐 고요를 거쳐 이제야 추억이 된 기억들 떠나가는 모든 것은 시간 따라갔을 뿐 우릴 울리며 떠나간 건 아냐 너도 같을 거야 10년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타적 유전자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즐겁잖아요, 그죠? 따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따뜻해지니까, 그죠? 그러나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따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10월 10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동시베리아 해저에서 구멍이 10개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구멍을 발견. 큰 크기의 구멍을 10개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메탄. 영어로는 메텐이라고 합니다. 메탄은 독일식 그 발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메탄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메탄으로 하겠습니다. 메탄. 메탄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레이트는 물과 섞여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물과 섞여져 있는 상태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해저와 빙하와 동토, 얼어 있는 땅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시베리아 쪽에 있는 해저에서 10개의 구멍, 메탄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메탄이 터져 나간 거죠. 메탄이 지금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 얼어 있던 메탄,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0.5도, 1.5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시점이죠. 1.5도가 더 올라가면 넉넉하게 잡고 1.5도입니다. 원래는 과학적으로는 2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도에서 2도 사이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하이드레이트가 녹아서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단계, 바로 그 티핑 포인트 단계가, 임계점 이 단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5도를 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10개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견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구멍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빙하가 계속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 뿐만 아니고 남극의 빙하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남극의 빙하 속에 갇혀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하이드레이트도 이제 분출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분출됩니다.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저 지구온난화의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이 따뜻하다면 우리는 또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죠. 무조건 아 그래 끝날 거야 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모레 파티는 하고 한 위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1.5도 2도가 과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는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때 시점이 왔을 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를 살리는 일도 우리가 우리 인간을 살리는 우리 생태계,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한 방법입니다. 지렁이. 세계 지렁이 날이 있습니다. 세계 지렁이 날. 10월 언제냐면 찰스 다인이라고 하시죠. 유명한 진화론자 아닙니까? 진화론을 발표를 했죠. 엄청났습니다. 완전히 센세이션 했죠. 그때 당시 유럽에 엄청났습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은 신이 영혼을 불어 넣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모든 사고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화론이라는 입장, 환경과 살아가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발달해 왔다는, 진화해 왔다는 이론을 발표를 했죠. 이 찰스 다윈이 연구를 했습니다. 27년간. 어떤 분은 30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데이터 공개적인 건 27년 돼 있어요. 27년간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걸? 지렁이를 연구했습니다.
다른 생물 아닙니다. 지렁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발표한 날, 그날이 지렁이를 지렁이와 관련된 책을 발표한 날이 바로 그날 바로 10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1일을 세계 지렁이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좀 징그럽습니다. 물론 낚시하는 분들은 잘하죠. 잘 끼웁니다. 왜 낚시를 위해서 민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땅에 있는 지렁이 그리고 바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갯지렁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렁이를 잘 만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렁이를 조금 징그러워합니다. 또 뱅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나 이 지렁이가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구로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엄청난 일을 해온 이 곤충이 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어떤 일을 하냐면 첫째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죠. 예. 그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 여러 가지 이제 뭐 먹고 그걸 통해서 분변토라는 것을 내보냅니다. 이게 엄청난 분변토를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면 수확량이 30% 이상 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학비료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엄청난 자연적 비료인 거름이죠. 거름. 예. 그런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버리는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들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수와 토양을 토양의 침식을 방지합니다. 왜? 지렁이들이 계속 땅을 기어 다니면서 흙에 공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공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홍수와 토양의 침식을 방지해 주고요. 네 번째는 새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입니다. 새가 지렁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없으면 새들도 제대로 된 영양 성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렁이는 아주 중요한 지구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바로 곤충입니다. 생물입니다. 근데 이 지렁이가 우리 나중에 또 도시의 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구인들이 콘크리트를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시를 만들면서 도로를 깔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들이 주로 언제 나옵니까? 땅속에 계속 있다가 주로 밤이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 나옵니다. 왜 지렁이는 피부가 끈적끈적하죠. 그게 마르면 죽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그 피부 그 액체 상태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낮에 노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밤이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 놓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 놓아가지고 밤에 놓는다든지 했을 때 잘못해서 이 지렁이들이 콘크리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낮에 말라 죽는 것이죠. 지렁이가 있어야 됩니다. 지렁이가 살아야 우리 지구 생태계가 살고 지구 생태계가 살아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21일 지렁이 날 지렁이 우리 저 징그럽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혹시 콘크리트에 지렁이가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 마당에 이 지렁이가 나와 있다면 손으로 만지시기 좀 그렇다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흙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 또한 우리가 온실가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우리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는 엄청난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행동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지렁이가 냄새를 못 맡아요. 그렇죠. 땅 속에서 사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땅 속에서 굳이 냄새까지 맡을 필요는 없는 거겠죠. 냄새가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렁이는 냄새를 맡는 것을 맡지 않는 것으로 진화가 된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렁이가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냄새를 잘 맡죠. 냄새를 잘 맡습니다. 냄새도 중요한 우리 정보를 얻는 그 매개체의 커다란 역할을 하죠. 냄새 중요합니다. 그죠. 그 중에 냄새 중에 제일 좋은 냄새가 뭡니까? 향기 아니겠습니까? 향기. 예. 그래서 이석훈 씨의 향기 듣고 오겠습니다.
쌓아두고 벌벌 떠났네요. 내 맘에 새겼죠. 이곳에 남은 맘은 이제 흉터가 되어 그 꽃은 저 향기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기분 좋아지죠. 행복합니다. 근데 나쁜 냄새 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음식물 썩는 냄새, 특히 고기 같은 특히 생선이 썩는 냄새는 굉장한 악취죠. 그죠? 우리나라 조선계담에 이 악취와 관련된 계담이 있습니다. 악취, 악취로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악취. 그만큼 우리 냄새, 즉 뭐 향기라든지 냄새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계담이겠죠. 예. 지렁이는 음식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음식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좋은 흙으로 만들어 주죠. 이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능력에도 지렁이가 타고납니다. 지렁이가 자기 몸무게 반 정도를 예, 음식 쓰레기를 하루 동안 처리하거든요. 그런 지렁이 같은 동물들은 생물들은 예,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런 지렁이들이 없어지면 많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겠죠. 곳곳에 우린 진동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관련된 악취, 악취로 사람을 죽이는 귀신, 바로 조선계담입니다.
요 조선 중기 함경도 지방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뛰어나고 영명한 무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이 많은 공을 세우거든요. 많은 공을 세웁니다. 예, 여진족이라든지 그란족이라든지 많이 물리쳤겠죠. 그런데 이 무인이 뒷배가 없었대요. 뒷배라는 것은 나서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후원해주는 사람, 후원자들 정도 보면 되시겠죠. 근데 우리 요즘 말로는 라인을 탄다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라인,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타야 된다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나쁘게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뒷배란 우리 순 우리나라 말은 좋은 말입니다. 후원자, 묵묵히 후원해준 후원자입니다. 근데 이 뒷배가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나쁜 말의 뒷배, 저 근력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친한 사람, 대통령과 친하다는 걸 막 표시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건 없었지만 정말 용감하게 나라를 지켰던 이 무인이 있었는데 이 무인한테 어느 날 높은 함경도의 높은 관리, 뭐 함경도 도지사쯤 되겠죠.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야, 내 자네한테 좋은 자리를 하나 주겠네. 사또 이제는 이 정도 성공을 했으니 사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 대단한 멋진 분이네, 그죠? 이 관리는 함경도 도지사급 되게 이 분은 멋진 분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좋은 제안을 하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제안한 게 어떤 사또인데 어떤 지역의 사또인데 이 사또 지역 이 지역에서는 냄새 귀신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 지금 8일에 한 번이죠. 8일에 한 번씩 출몰해 가지고 누구를 죽이냐면 바로 사또를 죽였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사또가 계속 죽으니까 그 지역의 행정은 마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무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경도 높은 관리분은 무인한테 빨리 인수인계를 하고 자기는 급하게 서둘러서 도망가 버렸다고 하네요. 왜? 그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물론 열흘에 한 번씩 나타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그전까지 그는 통계가 있다고 해서 항상 미래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망을 가고 무인은 사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주위한테 그 자기가 사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듣습니다. 바로 열흘에 한 번씩 사또가 된 사람들은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인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일단은 술을 준비를 하거든요. 한독, 우리 저 항아리, 큰 항아리에 술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다 먹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정말 그 냄새를 풍기면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인은 원래 용감했지만 또 우리 술을 먹으면 또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좀 용감해집니다. 물론 너무 용감하면 주사를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만은 그건 적당한 술은 나름대로 사람의 감정을 좀 용감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술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술을 먹고 나면 많은 고민이 될 때 술을 한 잔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좋아한다는 핑계를 그렇게 댑니다. 근데 어쨌든 술의 좋은 점은 바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무인도 술을 한독 먹고 그 귀신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요거는 이제 천애록이라고 하는 곳에 실려 있는 조선 계담인데요. 요게 그런 말이 놉니다. 사람이 귀신을 만나 죽는 것은 비단 귀신이 악해서만이 아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무인은 술을 먹고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잊었죠. 떨쳐버렸죠. 그리고 귀신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술을 먹고 기후위기를 대비하자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입니다. 기후위기가 아무리 엄청나게 우리 인간을 쪼여온다, 우리 인간, 우리 기후, 지구 생태계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에 떨어서 아예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1.5도, 2도, 예, 티핑포인트, 임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때 됐을 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과학이 많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어쨌든 기후 지구온난화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후가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예, 소가, 호주에 있는 소들이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밀 생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든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한번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아도라의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는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 예,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가 지렁이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지구 생태계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할 때 작은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까?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렁이를 밟았을 때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지렁이를 밟을 때마다 아 그냥 지렁이 징그러운 지렁이 한번 밟았다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아 지구 생태계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지렁이를 내가 밟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두 가지 차이를 볼까요? 예. 그래 되면 후자는 지렁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지렁이와 관련해서 굉장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예, 지렁이도 참 약한 동물입니다. 지렁이보다 더 약한 생명은 뭐 참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웬만한 생물에게 싸움이라고 할게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게 지렁이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햇빛에도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땅만 잘 다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오늘은 지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지렁이 약한 존재들이죠. 이 존재가 어떻게 꿈틀거리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물론 조금 식상합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사실 이런 주제의 영화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지만 소재가 조금 틀리죠. 여기에 있는 아빠와 딸 이제 이 가족이 둘입니다. 이 둘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빠는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는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자폐증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죠. 질환이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뇌성마비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 뿐입니다. 다른 거.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뇌성마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어쨌든 여러 가지 왕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성폭행에 의해서 이 딸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 가난하면서 거기다 신체적으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 약자 중에 약자죠. 이 지렁이가 꿈틀거립니다. 꿈틀거렸습니다. 이런 영화. 뇌성마비는 경직성 뇌성마비는 지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능은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보통의 지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신체적으로는 조금 안 되겠죠. 신체적으로는 조금 불편합니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경직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해나가느냐 이렇게 재미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영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들도 약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뒷배가 있습니까? 대통령과 뭐 같이 사진 찍은 뭐 이런 뭐 같이 사진 찍고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한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뒷배가 없습니다. 언제나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잘못해서 치매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상태, 가장 소외받는, 가장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렁이도 발목은 꿈틀거린다. 네, 지렁이를 살려야 됩니다. 지렁이를 살려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적 약자를 살려야 우리 사회가 튼튼한 것처럼 우리 지구에 있는 지렁이들,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생물이라 보시면 돼요. 이 지렁이를 살려야 진짜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죠. 예, 그런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약한 존재들 살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인간 사회도 튼튼해지고 우리 지구 생태계도 튼튼해집니다. 바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지렁이. 가슴은 아픕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이런 영화를 볼 때는 가슴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아픈 만큼 우리가 지렁이를,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시간 나시면 가슴 아프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지연 씨의 꽃신이라는 영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계절의 시간만큼 꽃이 여물은 그 어느 날 밤 말라서 바스러진 봄꽃 되면 그댈 보러 갈 수 있을까. 바람에 흩날리는 홀씨 되면 나를 보러
꽃신을 신는다는 건 정말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꽃신, 예, 새신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신발을 새로 살 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을 사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한 클레 사면 안고 잤습니다. 밤새 안고 자고 계속 몇 달 동안은 닦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꽃신, 신발 참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이 가장 불행한 때가 언제냐면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제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신발이 벗겨집니다. 신발이 벗겨진 채로 막 도망을 가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신발 벗겨지는 그 장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준비, 전쟁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현재 이란 쪽, 중동 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에 이제 하마스라는 정파죠. 와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 우리 군사,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뭘 합니까? 군사 활동을 하잖아요. 전 세계 군사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합니다. 5.5%. 전쟁을 준비하는 정말 파괴적인 활동 아닙니까? 그 활동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체도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되죠. 폭탄이 터지면서 많은 열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대비하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 이런 것 속에서도 5.5%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중재해도,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전 세계 인구가 30% 이상을 줄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티핑 포인트 단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30%.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만 하지 않는다면, 전쟁 준비, 전쟁 대비 훈련, 전쟁에 관련된 것을 이제 수도해버리면, 우리는 상당 부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많은 욕망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우리 지구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 사실 저하고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의 문제입니다. 권력자들. 지금 북한과 남한이 있죠. 북한에 누구 있습니까? 예, 북한 권력자들. 권력자들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전쟁 나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그만큼 우리가 먼저 피해를 당하는, 제일 먼저 피해 당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전쟁 물자들을 완전히 이제는 중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봅니다. 그래서 하마스, 이스라엘 누구 잘못이냐, 누가 먼저 잘못했으냐 따지지 마시고 전쟁을 당장 스톱을 해야 됩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평화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힘에 의한 균형 과연 가능할까요? 내가 힘만 세, 그러면 건들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논리, 과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과연 먹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일까요? 하마스, 이스라엘,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십시오. 전쟁이 왜 났는지 그 이유를 잘 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전쟁이 왜 났는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전쟁이 났는지, 북한과 남한, 한국 전쟁이 왜 났는지, 전쟁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화에 성큼성큼 다가가야 됩니다. 평화롭다는 건 평화를
저항한다는 건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입니다. 분리배출, 음식 쓰레기 적게 버리는 것, 지렁이 살리는 이런 활동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줄이는 것, 전쟁 군사비를 줄이는 것, 그래서 군사활동을 적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비가 4.6%가 증가했습니다. RMB 예산 깎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예산도 깎았습니다. 그런데 군사비는 4%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두렵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비스가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를 잘 생각하십시오. 힘에 의한 평화 과연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김뜻도 씨의 성큼성큼 듣고 오겠습니다. 누군가의 발에 넘어져
지구 온난화의 시기는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지렁이의 날을 맞이해서 지렁이를 구하는 것도 바로 지구 생태계를 구하는 거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한 실천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렁이를 구합시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정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